어디서든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화장실에서도요? 가능합니다. 찜질방, 보석방 안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거기 온도가... 어쨌든 가능합니다. 망망대에서 오징어 잡으면서? 네. 그럼 혹시 디스코 팡팡 타면서도? 네, 가능합니다. 아,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임지임, 제발 불 좀 켜고 이래. 네, 창업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강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창업 우주, 창업의 듀. 이 광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스킵 버튼도 안 눌러지네. 사무실 계약도 오케이, 공장 계약도 오케이. 근데 이거면 되나? 아, 덜컥 계약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 아, 부럽다. 저 사람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아, 한 번만 만나서 창업 비결에 대해서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지? 진짜 김밀론이잖아? 뭐야,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핸드폰 줘. 뭐지? 맞춤 강좌 추천, 인기 강좌 추천 등 학습자별로 골라 들을 수 있다는 바로 그곳. 창업 새내기부터 재창업자들까지 모든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컷! 오, 좋은데? 에이, 대표님 이거 아무리 유튜브라도 그렇지 좀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야, 내가 회사를 세 번째 창업하고 있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저 그러면 벌써 두 번이나 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뭣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그런 거지. 창업에드는 신규 창업자는 물론 재창업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창업에듀. 창업 우주? 창업 에듀. 아니 임지임, 또 불 끄고 있네. 제발 불 좀 켜고 이래. 아우, 전기세 아껴야죠. 다 세금인데. 그나저나 그때 얘기한 창업 에듀 홍보 영상은 다 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창업 우주, 창업 에듀.